서울의 한 대학병원. 제작진은 모유와 분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성분검사를 의뢰했습니다. 건강한 산모에게서 짠 모유입니다.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다는 세계 회사의 분유들도 모유와 똑같이 액체로 만들었습니다. 모유와 분유, 똑같은 방법으로 현미경 관찰을 해봤습니다. 모유의 성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면역글로불린 A라든지 또 모체가 갖고 있던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항체를 풍부하게 많이 포함하고 있고 지금 보신 것처럼 백혈구라든지 탐식세포, 락토페린, 라이소자임 등 그 방어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. 몸속에 침입하는 세균들을 잡아먹는 면역 담당 대식세포. 감염에 대해 방어 기능을 하는 면역 글로불린 A. 항바이러스, 항균성 단백질인 락토페린. 이밖에 라이소자임 등이 모유 속 면역세포들입니다.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가 같은 배율에서 아까 초유 봤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분유를 갖다가 염색을 해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한 건데요. 보시는 것처럼 여러 군데를 살펴봐도 특별히 세포가 관찰이 되거나 이런 뭐 백혈구, 탐식세포 등 살아있는 세포를 볼 수가 없습니다.